것이 OLED 같은 경우, OLED를 이제 우리가 AMOLED라고 AMOLED. 우리가 이 AMOLED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몰레드라고 했지, 아몰레드. 옛날에 뭐 손담비 나가지고 선전하면서 뭐 아몰레드 이거 아시죠? 막귀 꽂고 그 아몰레드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아몰레드라고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요거는 AMOLED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하도 이제 아몰레드 하다 보니까 또 맞거든요. 그죠? 그거를 LG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올레드라고 했어. 올레드. OLED TV 기억나시죠? OLED TV. 그래서 요게 이제 AMOLED가 있고 PMOLED. PMOLED 맞나? 그렇게 이제 나뉘는데 흔히 이제 능동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AMOLED를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 삼성에서 나오는 것도 다 최근에 나오는 뭐 노트 10 플러스 이런 것들도 다 보면 AMOLED예요. AMOLED인데 근데 이제 생략을 하는 거죠. 그냥 OLED라고. 왜냐면 OLED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분류를 조금 해야 되는 것이 OLED도 두 가지로 좀 나뉘어요. 뭐냐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발 OLED가 있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발 OLED가 있어요. 자,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 다른 것이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폴더블이나 뭐 롤러블 이건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플렉서블이라고 하죠. 플렉서블 그 휘어지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주들이 좀더 수혜를 볼수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폴더블 뭐 메이트 X 아니면 또는 뭐 모토로라 뭐 이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에 포함되는 여기에서 발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P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SFA 이런 종목군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거기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의 중국 업체들이 납품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은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냐, LG 디스플레이냐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골라야 되죠. 골라야 이제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납품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 안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이 들어갔던 기업들이 좀더 유리한 형국이 잡혀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가장 유망한 것이 지금 ICD라는 것은 ICD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자 이거는 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ICD는 2011년도에도 상장됐을 때 삼성전자의 단일 매출처였어요. 근데 주가 빠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삼성에서 납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대주가 죽고 난 다음에 올라왔다 다시 죽었다가 지금 반등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럼 왜 올라가느냐? 또 삼성 납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서 한번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느꼈겠죠. 아, 삼성을 믿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기술적인 부분을 발전을 많이 시켰고, 여기서 주가를 한번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이런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되는 거거든요. 실패라고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요번에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지를 밟고 뽑아내는 거죠. 지지를 밟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 자체는 세력에 의한 상승이 봐야 되죠. 왜냐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이 OLED에 대해서 100%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아는 바에서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그 우리가 플렉서블 라인의 뭐 여러 가지 라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서 A3 라인을 차지하는 것이 이 ICD거든요. 그만큼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상당 부분에 대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이고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것이 이제 AP 시스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냥 꿈에서 한 번씩 봤던 기억도 나는 것 같고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 쪽에도 납품이 들어갈 수 있다. 중국 쪽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여기 대표이사가 중국의 그 바이어를 만나러 많이 다녔다는 그런 것들을 몇 번씩 우연찮게 그냥 뭐 에이지몽처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요건 주가 좀 반등하고 있는 걸 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OLED 장비주들 자체가 일단은 삼성이 갤럭시 폴드라는 부분을 폴더블 기술을 선점을 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런 장비주들이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또 특히 한 가지 더 마지막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OLED 장비주의 가장 경쟁 상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제일 유명한 회사가 일본에서 캐논 있죠. 여러분 우리 카메라 찍는 그 캐논 아시죠? 캐논. 여기에 자회사 중에 이제 도끼사라고 있어요. 도끼사라고 있는데 이 업체가 이 OLED 장비주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반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국산화에 대한 부분으로 엮일 수 있겠죠. 지금 필승 코리아 펀드가 어제 뉴스 나왔던 게 뭐였어요? 자산 운용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었다. 그게 펀드가 엄청 큰 거거든요, 정말. 펀드 1000억 원 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넘었다는 것은 이쪽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유입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LED가 오늘 빠지는 것은 크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여기 오늘은 뭐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추가적으로 기회가 될 때 또 다른 종목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갑작스럽게 또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방산주가 조금 빠지고 다른 여타 종목군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 봅니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는 시장입니다. 제 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